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LPBA 챔피언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배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배치인데요. 일본 선수들은 이 상황에서 이걸 많이 걸어치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하야시 나미코라는 일본 여자 선수가 이런 비슷한 배치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처럼 걸어치기를 치더라고요. 하야시 나미코 선수는 또 내공이 이렇게 쿠션에 거의 붙어 있어서 지금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게임 중에는 이런 상황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이 배치가 가지고 있는 함정들을 3쿠션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인상 깊게 봤고 선택했습니다. 사카이 선수는 이걸 하단 당점을 주고 끌어치기를 했는데 빨간 공이 흰 공을 먼저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안 됐는데요. 걸어치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구도를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란 공이 빨간 공을 치는 노리는 각도가 이런 각도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한참 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뒤로 오게 만들려면 당점이 내려가야 됩니다. 당점이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얇게 맞아서는 아래로 내려오질 않겠죠. 두께도 어느 정도 두툼하게 맞아줘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하단 당점이면서 두께도 두꺼워야 된다. 그러면 하단 당점으로 두껍게 치면 내공의 속도는 느려지잖아요. 빨간 공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러면 반드시 빨간 공이 내가 오기 전에 이쪽 어딘가로 도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배팅법에 의해서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각도가 이런 식이 될 텐데, 이렇게 쳤을 때 두꺼운 두께로 쳐버리면 단쿠션에 먼저 맞을 텐데, 이 빨간 공은 내 노란 공이 오른쪽 회전을 주고 빨간 공을 때렸기 때문에 이 빨간 공이 가지고 있는 회전은 왼쪽 회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질 않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흰 공을 때리는 키스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구조상 그렇습니다. 이 배치. 그래서 불가피하다면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연습하는 데 있어서 재밌는 소재가 되는 배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카이 선수를 뭐 비난하려거나 뭐, 그런 의도가 아니란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게 걸어치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칠 수가 없겠나. 여러 면으로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빨간 공과 장쿠션 사이가 공 하나가 채안 되고 공반 개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넣어치기가 가능할까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한번 넣어치기 해보겠습니다. 빨간 공과 장쿠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격은 공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형태가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넣어치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껴치기로 쳐서 짧게 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시 반 3팁으로 회전을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는 공략법이 있습니다. 비껴치기였고요. 아예 두껍게 밀어치는 비껴치기는 어떨까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키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는 제약이 있어서 이게 이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밀어친다는 것도 그리고 더 두껍게 치다 보면 투바운딩이 되면서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쿠션이 돼도 좋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앞돌리기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키스 위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잘안맞았을때투쿠션으로맞는것은감안하고앞돌리기를치는방법도있고요하얀공을오른쪽으로쳐서앞돌리기길게치는방법선택해보겠습니다목표지점은여기로설정하면될것같습니다자키스위험이있는데이렇게득점하는방법도가능합니다그런데제가추천을드린다면빨간공의왼쪽으로얇게비껴치기뒤돌리기로득점하는게좋지않겠나싶고요그것이가능하도록연습을해서그런테크닉을기르는게현실적으로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이런식으로칠수어려운공을편하게치는것이아닐까그렇게생각을해서다양한방법으로득점을할수있고코너에서장쿠션에붙어있는상황에서대처할수있는방법을알수있는좋은예라고생각해서소개했습니다이렇게해서사카이아야코선수가 LPBA 챔피언이되기까지의결승전에서나온재미있었던배치7개를소개했습니다 PBA 가지금한창진행중일텐데새로운챔피언이나오면인상깊었던배치를가지고소개하고당구박사앱에도수록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번내용은당구박사의스마트폰당구교재에수록되어있고구글플레이와애플앱스토어에서구입할수있습니다화면우측상단에표시되고있죠터치해서다운로드할수있고요화면아래에있는동영상상세설명란에도링크가있습니다계획성없이아무렇게나연습하지말고질좋은연습하시기바랍니다당구에진심인분들은당구교재를당구대에띄워놓고연습하는당구박사의 BPS 에도관심가져주시면고맙겠습니다